예, 안녕하십니까. 쫄지 말고 투자하라. 쫄지 말고 투자하라. 쫄투의 송은강. 이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늘 최소의 청중을 모시고, 예, 청중보다 저희가 더 많네요. 오늘 같은 날이 없었는데요. 예, 밖에 쓸쓸하니까, 네, 쌀쌀하니까, 쓸쓸하고 쌀쌀하고, 그래서 다 짝을 찾아서 갔는지. 스튜디오에도 연말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디지털 프로그, 주식회사 디지털 프로그의 우리 노태윤 대표님. 네, 노태윤 대표님은 일찍 사업을 좀 시작하신 지 오래되셨는데요. 예, 뭐 회사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주식회사 디지털 프로그의 노태윤 대표입니다. 저희는 스마트폰 게임 개발사입니다. 대표작들은 크리스탈 워, RPG 게임 이타루스, 메테오 등이고요. 저희 사무실은 신촌 연세대학교 캠퍼스 내에 있습니다. 아, 예, 뭐, 신촌 연세대학교 안에 있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시네요. 다른 분들은 그런 얘기 안 하셨는데. 본인 저기 대표님 그 출신 학교라서 그런 점도 있고, 사실 와보시면 알겠지만은 특히 5월과 6월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젊은 분을 만끽할 수 있는. 경치가 좋죠? 예, 예, 경치가. 그렇습니다. 예, 봄이다. 예, 네. 꽃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예, 회사에 그 만드시는 게임들이 주로 예. 어떤 게임들인가요?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네요. 예, 저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RPG 게임 분야입니다. 대표작이 아까 말씀드린 이타루스, 그 다음에 메테오 같은 게임들이 있는데요. 좀 액션 RPG, 정통 액션 RPG 게임들의 강점을 가진 개발진들을 많이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외에서 또 크게 성공했던 게임들로 크리스탈 워가 있고요. 그것도 RPG인가요? 아닙니다. 전략 장르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디펜스 디펜싱 게임이죠. 게임입니다. 스트래티지. 예. 이쪽이 디펜스 예, 게임이죠. 디펜스 게임입니다. 사실 최근에 좋은 디펜스 게임들이 많이, 특히 올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작년에 저희가 출시한 크리스탈 워가 아마 디펜싱 게임의 큰또 획을 긋는 시작을 또 알리는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획이라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 이후에 임팩트를 예, 일본에서만 하루에 한 2천만 원 정도 매출을 작년에 올린, 특히 일본에서 대단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게임이 출시된 이후에 디펜스 장르의 게임들이 대거 쏟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사 게임들을 어느 게임들을 줄수 있을까요? 디펜스면? 최근에 가장 크게 각광을 받는 팔라도 아, 대표적인 팔라도. 예 우리 또 캡스톤 창태수도 아, 투자도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아주 큰 성공을 거두고 있고요. 최근에 뭐 국내 게임 카테고리 상위권에도 디펜스 게임이 한 20위권 내에 한 두세 개 정도는 늘 포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스마트폰 게임 하면은 좀 약간은 캐주얼하고 액션류 이걸 많이 그 처음에 맞습니다. 개발해야겠다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네네. 그 RPG나 디펜스 쪽으로 처음에 이렇게 기획하게 된 그런 계기나 의도가 있으세요? 제 성격이 좀 무거워서 그런가. 제 성격이 좀 무거워서 그런가 또. 아, 그래요? 예. 사실, 무거우면 RPG입니까? 아, 그렇지는 가벼우면 캐주얼이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이제 팀이 이제 뭐 캐주얼 쪽 장르를 담당하는 팀들도 사실 그쪽 팀의 비중이 좀더 높습니다. 근데 이제 RPG 쪽에 지속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창업 초기부터 좀 생각했던 이유는 특히 이제 국내 시장에서 또 국내 뭐, 게임 회사로서 또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또 RPG에서도 좋은 게임 컨텐츠를 하나 정도는 최소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또 중국 진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RPG 라인업을 최소한 존 라인업을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RPG 게임 쪽에 비중을 상당히 좀 싣고 가는 편입니다. 예, 그렇지만 온라인의 RPG 게임들은 이제 많이 볼수 있는데, 모바일에서 RPG 게임은 사실 모바일 환경이 RPG에 좀 적합하진 않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 네. 디지털 프로그는 그걸 어떻게 풀려고 또 풀고 계신가요? 네. 사실 최근 스마트폰 게임 시장에서 RPG 장르는 상대적으로 조금 비중이 작은 장르로 분류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피처폰 때는 상당히 또 RPG 장르의 비중이 2008년에서 10년도까지 상당히 높은 장르 비중을 차지를 했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도 작년 말과 비교해 봤을 때 올해 또 RPG 게임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뭐 게임 카테고리 내에서 상위권에 있는 게임들의 또 많은 수가 또 RPG 장르들로 네. 채워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더 짙어지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특히 뭐 해외 게임 유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 게임 유저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게임에 적응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보급이 더 확대되면서 특히 이제 중고생들이 또 스마트폰을 가지게 되면서 기존 모바일 게임에서 RPG 게임 유저들이 되고 또 스마트폰 RPG 게임으로 또 많이 이동을 할 것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뭐 iOS, 안드로이드, 뭐 국내 뭐 티스토어도 다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매출 그 비중이 각각 어떻게 되나요? 최근 들어서는? 최근에는 네. 국내 매출 비중, 특히 국내 티스토어 매출 비중이 네. 한 60% 정도 차지를 하고요. 예. 네. 그다음에 국내 뭐 KT, LG 매출 비중은 한 20% 정도. 네. 그다음에 앱스토어하고 글로벌 구글 마켓 매출 비중이 한 20% 정도. 예.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반대였습니다. 해외 매출이 의외로 생각보다 적네요. 저희가 이제 올해 출시되는 게임들 같은 경우는 국내 스토어 전개를 좀 빨리 시작을 네. 했고요. 이제 연말부터 이제 해외 스토어 전개가 본격화됩니다. 네. 그러면 내년도에는 국내 해외 매출 비중이 한 저희 내부 목표로는 한 5:5 정도 5:5. 정도 유지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딱 지금 바로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네. 이게 그 같은 게임이라도 네. 같은 RPG라 그래도 국내 네. 유저랑 해외 유저랑 어떻게 좀 차별화해서 오픈하나요? 아니면 똑같은 제품을 오픈하나요? 언어만 바꿔서 어떻게 하시나요? 차별화 해야 됩니다. 네. 차별화하지 어떤 않고 쪽으로 차별화를 더 해야 되나요? 특히 그래픽 컨셉부터 그래픽부터요? 일단, 예, 우리나라 캐릭터 RPG 게임 캐릭터 같은 게 네. SD풍에 좀 머리가 크고 네, 네, 네. 3등신 이런 거라고 하면 저랑 비슷한? 저도 그랬어요. 예. 해외 쪽구 같은 경우 좀 더 실사풍에 구력개그 네, 네. 예, 네. 그래픽들 네. 파워가이께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해외에 상용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게임의 전반적인 어떤 그 시스템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만 간소화하는 쪽으로 예 조금 더 국내 유저들이 특히 RPG 영역에서는 대단히 게임을 플레이하는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예, 조금은 해외풍으로 간소화하는 UI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성하는 게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최근에 모바일 게임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새로 만들어지기도 예. 하고 그리고 온라인 하던 회사들도 모바일을 네. 하기도 하고요. 또 네. 최근에 창업하는 회사들이 온라인을 하겠다고 하는 회사들도 온라인도 하지만 모바일도 하는 경향을 네. 굉장히 뭐 강하게 보고 있는데 네. 그 와중에 네. 그런 뭐 기존에 있는 회사들이나 신규 회사들하고 비교해서 네. 디지털 프로그의 장점, 또 실력은 네. 어디에 있는 건가요? 어느 부분에? 사실 그 게임 개발 과정에는 여러 분야의 어떤 협업, 분야 인력들의 네. 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건 비단 기획, 그래픽, 프로그래머 간의 협업뿐만 아니고 사실 조직의 이제 개발 지원 부분, 그 다음에 조직의 경영진, 관리 부분 이런 쪽에서도 협업과 지원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는데 네. 저희의 장점은 오랫동안 손발을 맞췄던 그런 인력들이 조직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같이? 원래 어디서부터 이렇게 좀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제가 이제 2001년도에 최초 공동 창업했던 네. GNC 인터랙티브 네. 때부터 같이 손발을 맞췄던 인력들 네, 네. 가장 오래된 인력은 한 8년 정도 같이
근무를 한 개발진들이 있습니다. 좀 중고 벤처 같아요. 그런 스타트업 보셨다고 나왔네. 예, 사장님 얼굴을 뵈면 전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아, 예, 중고 벤처. 얘기 듣기 전까지는 사장님 얼굴은 거의 뭐 지금 30대 초반. 아, 예. 정 대표님이 이런 발언도 하시네요. 네, 계속. 네, 그런 인력들하고의 코어, 협업, 이런 팀워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의 큰 강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네. 또 그렇게 오래 하면서 또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 네. 이제, 사업을 하면서 또 그 대표이사가 깨닫는 만큼 또 조직도 발전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훌륭한 말씀 한번 해주셨네요. 예, 네. 네, 그런 네. 시행착오가 또 제가 또 조직의 선두에 서서 조직을 이끄는데도 또 조금씩은 도움이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저기 앞에 계신 분이 투자자 분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캡스톤에서 투자를 받고 그랬는데 네. 캡스톤 자랑을 한번 노골적으로 한번 해주시죠. 아, 캡스톤은 네. 디지털 프로그램에 낚였다 이렇게. 예. 낚였다. 예. 예. 3월 초에 올해 3월 초에 처음 뵀었고요. 아, 예. 투자 마무리가 4월 말. 거의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역시 네. 이제 캡스톤의 빠른 의사결정 네. 상당히 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쫄지 말고 투자라는 정신. 네. 제가 송 대표님한테 배웠거든요. 아 예, 네. 상당히 한두 달만 늦었으면 디지털 프로그의 투자 배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배수 때문에. 예, 아쉬움도 나긴 하지만 그렇게 예, 예. 아 예, 예. 이거 뭐 표정 어떻게? 안도의 표정을. 또 하나만 더 얘기해 주시죠. 예. 그리고, 사실, 캡스톤 투자 유치 후에 참 많이 이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네. 보통은 이제 투자를 하시고 나면 자부사들은 이제 회사를 어떻게 관리하거나 이런 쪽에 좀 더 많이 치중을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이제 많이 듣기도 했었는데 많은 비즈니스, 제가 이제 평소에 접하지 못하던 많은 비즈니스 파트너 분들을 네. 소개를 해주십니다. 아... 예. 뭐 또 오늘 이런 좋은 자리도 네. 마련. 오늘 좋은 자리인지 아직. 예. 아직 끝나봐야 합니다, 이게. 예. 홍 앞에 계신 홍준 이사님도 네. 소개로 이렇게 만나 뵙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 캡스톤 분들, 특히 뭐 우리 송 대표님 같은 경우는 좀 그냥 보셔도 이렇게 마인드가 되게 젊고 예. 정말 편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네. 잘 보셨고요. 아, 이거 네. 오늘 이상하게 나가네. 오늘 무슨 캐스톤이 여기 나오는 느낌인데 그게 아니고요. 오늘 디지털 프로그램. 형님, 저희도 자체 깔때기. 네. 그동안 너무 안 됐어요. 그 사실 그 모바일 게임의 시장의 포텐셜은 이제 한국의 그 모바일 환경이 전 세계를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예를 들면 뭐 그 모바일 보급률이 지금 50%를 네. 넘어섰고 네. 그리고 그 LTE 가장 빠른 예. 또 LTE를 LTE. 전 세계에서 예. 거의 선두로 네. 지금 서비스를 시작했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가진 큰 힘인데요. 네. 예, 앞으로 그 큰 시장들, 저 네. 중국이라든가 또는 네. 뭐 북미 라든가 또 동남아라든가 네. 일본 이런 데서 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또 모바일 게임들이 스마트폰형 네. 모바일 게임들이 언제쯤 좀 힘을 발휘하고 언제쯤 우리가 좀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벌써 좋은 게임들이 많이 이제 특히 뭐 북미 유럽 쪽 일본 쪽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게임들이 벌써 많은 두각을 나타내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이제 업계 대표님들의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중국 스마트폰 게임 시장이 언제쯤 시원하게 열릴 것이냐 네.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업체 특히 이제 온라인 게임을 하는 업체들의 움직임이 이전에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한국의 온라인 게임 회사의 판권을 가져가서 크게 급성장을 네. 했던 경험들을 예, 가지고 네.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업체들은 벌써 이제 한국 스마트폰 게임들 중에서 좋은 게임들을 미리 선점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 온 파트너들 이렇게 간혹 이제 같이 미팅을 하면서 말씀을 쭉 들어보면 아직 저가형 스마트폰이 중국에 많이 보급돼 있는
양상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서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돼서, 아, 참 재밌는 시장이다 라고 느끼게 되는 시점에 대한 예측은 한 내년 말 정도에는 재밌는 시장으로, 이렇게 중국 시장 특히 재밌는 시장으로 이렇게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런 준비를 또 내년에 차근차근 잘 해둬야지 또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스마트폰 게임 회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향후 그 지금 자체 퍼블리싱 하면서 자체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예, 자체 비중을 예. 좀 더 크게 가지고 그, 하고 있습니다. 그걸 향후 계획은 한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 뭐 게임빌이나 컴투스도 자체도 하면서도 퍼블리싱이 훨씬 더 지금 커져 있거든요. 예, 컴투스 게임빌 같은 경우는 퍼블리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저희는 자체 게임 개발의 비중을 좀 더 크게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만약에 뭐 비중으로 굳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6대 4나 7대 3 정도 네. 비중 정도로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중은 좀 적지만 좀 더 라이트한 게임, 또 좋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빨리 네. 어떤 개발이 될 수 있는 어떤 외부 소규모 스튜디오의 게임들도 꾸준히 좀 발굴을 해 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자체 게임들 같은 경우는 조금 RPG라든지 전략 장르, 이렇게 좀 무거운 장르들의 게임이다 보니까 작은 스튜디오들이 소화하기는 좀 힘든 장르를 저희가 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개발 라인업들은 조금 RPG나 전략 장르처럼 좀 더 하드코어한 어떤 게임성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장르들로 라인업을 꾸려나가고, 조금 라이트한 게임은 외부의 소규모 네. 게임 개발사들의 게임들을 퍼블리싱하는 전략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게임 개발사 사장으로 이렇게 한 10년 이렇게 하면서 네. 남의 게임을 가져와서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직접 만든 게임으로 대박을 내는 게 상당히 뭐 당연히 최고의 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돈 많이 벌면 좋아합니다. 남의 게임이죠. 뭐 스스로 개발한 거든, 물론 네. 이제 스스로 개발한 게임이 원가가 좋죠. 네, 원가가 좋고. 네. 네. 근데 해외 게임들 원가가 좋다는 게 아니라 마진이 좋죠. 마진, 죄송합니다. 마진. 원가가 좋다는 좀 이상한 말을 제가 하고 있어서. 네. 해외 뭐 저기 게임 회사들, 네. 뭐 진가나 뭐 플레이핏이나 네. 이런 회사들 보면은 다 네. 이게 소규모 스튜디오들을 흡수해가지고 덩치를 키우고 네. 또 관리 코스트를 줄이면서 마케팅 파워를 더 극대화시켜가지고 네. 이익도 이익률도 유지하면서 이렇게 네. 점점 커가는 모델도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투자해 주신 캡스톤하고 네. 계속 전략적으로 그런 협의들도 사실. 네. 향후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협의도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것들도 네. 조금 전략적으로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논의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분위기와 좀 네. 상당히 그런 지적이십니다. 아, 예. 예. 지적은 아니고요. 예. 그런 모습이 있다. 예, 맞습니다. 예. 온라인 게임에서 RPG 장르 같은 그런 대부분의 이 성공한 게임들의 그 라이프타임 라이프타임을 보면은 네. 거의 한 5년, 네. 6년, 7년, 길게는 네. 지금 리니지는 12년을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죠. 예, 예. 네, 12년 동안에도 성공하고 네. 있는 그런 게임인데 네. 상대적으로 모바일 게임은 여태까지 라이프 사이클이 네. 굉장히 짧았죠. 예, 네. 뭐 예를 들면 한 달 그렇다면 네. 두 달, 세 달. 네. 1년 이상도 피처폰에서는 된 게임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지금 이제 바뀌어가고 있죠. 점점 네. 이제 네. 길어지고 있는데, 네. 재밌는 거는 그 캐주얼 게임도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 네.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죠. 네. 여전히, 이렇게 버즐. 네. 여기서 버즐이라는 게임을 언급해도 되겠죠. 네. 굉장히 네. 성공하는 게임이니까. 네. 버즐 같은 게임도 굉장히 오래 동안 네. 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아마 소개됐던 회사 탭소닉 소개했던 회사의 경쟁사 그
거기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계속 상위 랭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PG는 그것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데 사실 시장의 본격적인 RPG는 아직 좀 찾아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죠. 맞습니다. 디펜스 게임은 아까 좀 있는 대로 있고요. 이 부분에 RPG가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건지 좀 사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게 정말 RPG에서 모바일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건가?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어떠한 그 성결 조건들이 만족돼야 되는가? 사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RPG 장르가 특히 내년 중반 이후에는 스마트폰 게임 시장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뭐 국내 특히 3대 이통사 같은 경우는 LTE 전국망 보급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RPG 게임이 조금 더 기능 라이프 사이클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사실 네트워크적인 요소들이 더 강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뭐 그래픽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RPG 게임들이 스마트폰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조금 더 강화된 네트워크, 그래서 서로 유저들 간에 경쟁하거나 협업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더 많이 들어간 RPG 게임들이 특히 내년 중반 이후에는 많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게임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관리해주는 개발사의 노력이 병행이 된다면 사실 아까 리니지 말씀도 하셨지만 온라인 게임처럼 긴 라이프, 그 정도로 긴 라이프 사이클, 뭐 12년, 막 5년 이 정도의 라이프 사이클까지는 힘들다 하더라도 최소 1, 2년 정도의 라이프 사이클을 가져갈 수 있는 스마트폰 RPG 게임이 곧 출시되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합니다. 좀 RPG에서 또 이렇게 모바일, 스마트폰만 국한시키지 말고 요즘 태블릿 게임 시장도 많이 커지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확대시키면은 RPG 수명이 그래도 5년 이상은 가지 않을까요? 제가 스마트폰 게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사실 저희는 태블릿 PC까지를 커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태블릿 PC가 또 중요한 게임의 플레이 장치 도구가 되고 있는데 태블릿 PC의 보급은 사실 거의 뭐 노트북 이상의 어떤 좀 또 게임을 하기에도 편하고 PC급의 어떤 플레이 환경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또 모바일 게임의 수명을 더 늘릴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된다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단지 온라인 게임의 게임 라이프 사이클과 모바일 게임의 라이프 사이클을 비교했을 때 조금 차이가 있다면 모바일 게임인 경우에는 새롭게 출시되는 거의 모든 게임이 아니라 모든 게임이 일단은 뉴 카테고리에 오픈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게임이 최초 출시될 때는 공정한 경쟁 무대에서 시작이 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조성이 된다라는 거죠. 온라인보다는?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이미 자리 잡아버린 게임보다 똑같이 알려줄 수 있는 어떤 평등한 기회가 사실 박탈되는 이런 양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앱스토어도 마찬가지고 국내 티스토어도 마찬가지고 일단 모든 새로운 게임은 다 뉴 카테고리에서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간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로운 게임들이 기존에 자리 잡았던 게임들을 역전하거나 누를 수 있는 기회들이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게임, 태블릿 PC용 게임 시장에서는 좀 더 열려있다. 일정 부분 공감은 가는데요. 그러니까 뭐 제가 또 NG 목고에 계신 분을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모바일 게임도 소셜 게임이 이미 대형화돼가지고 맞습니다. 뭐 진과 같은 소위 몇몇 업체들이 이렇게 마케팅 해주면서 그 게임들만 뜨고 이런 경우 많듯이 모바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주장한 측이 있더라고요. 사실 최근에 뭐 온라인화처럼 온라인 게임 시장처럼 최근에 이제 모바일 게임 회사들은 게임 개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게임의 어떤 서비스 플랫폼 개발까지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 비근한 예로 국내 이제 선도 업체인 컴투스 같은 경우는 컴투스 게임 허브를 이제 모든 게임에 자기들 자사 게임에 붙이고 있고요. 그런 게 이제 마케팅의 툴, 그 다음에 유저들이 조금 더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고 또 유저들이 그 회사 게임들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어떤 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서비스 플랫폼이 같이 묻어서 가게 되면 게임, 특,
특히 이제 그런 플랫폼을 잘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게임이 상대적으로 다른 신생업체 게임들보다 유리해지는 그런 양상인 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 NC소프트 분으로부터 네. 네.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리니지 개발자 하시는 분인데 네. 옛날에는 이제 저기 사람들이 돈을 벌거나 그러면 네. 그 좋은 게임을 하기 위해서 PC를 업그레이드를 했대요. 네. 요즘은 돈이 생겨도 PC를 업그레이드 안 산대요. 네. 업그레이드도 안 하고 네. 태블릿을 산대요. 네. 네. 그래서 이런 MMORPG 같은 이런 대형 무거운 네. 그 CPU나 그래픽을 많이 잡아먹는 게임들이 네. 앞으로는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 NC 분들이 들으면 안 돼요. 예. 예. 뭐 그게 성장률은 이미 좀 성장률은 예. 과거만큼은 못하겠죠. 네. 예. 예. 역시 지금은 이제 모바일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 우리 아까 뭐 네. 저희 그 후배들 위해서 말씀하셨죠. 네. 후배들 위해서 새롭게 모바일 게임 시장에 네. 예. 들어와서 뭔가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네. 예. 새로운 창업자들에게. 예, 이런 점을 주의해서 네. 회사를 특히 모바일 게임 회사를 운영하시죠.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그 후배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시작해라. 일단 시작해라. 저질러. 저희 좀 시작해라. 예,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이것저것 재고 고민하다 보면 사업을 시작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더라고. 예. 그래서 일단 시작해라. 대신에 초반에 너무 큰 욕심을 내지 말고. 차분히 또 차곡차곡 동업자 그룹을 형성해 나가라 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네. 뭐 기획자, 그래픽, 프로그래머 적은 인원이더라도 탄탄한 팀워크를 가질 수 있는 동업자 그룹 네. 이렇게 왜냐면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동업자를 많이 두고 넓혀가는 과정이 사업의 과정이 아닌가 네.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후배 여러분들은 지금 시작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예 지금 멋진... 모바일 시대죠. 모바일 네. 게임 업체로면 네.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게. 아, 그렇습니다. 예. 특히 뭐. 1년 기다렸다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될 것 같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좀 바람잡이 같습니다. 네. Right now입니다.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게임 수익구조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시는지. 예. 뭐, 국내, 그 다음에 해외. 오픈마켓 스토어에 이제 게임을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일단 스토어 운영자 뭐 애플 통신사 네. 등에서 30%를 가져갑니다. 이제 발생하는 매출의 30%를 가져가고 나머지 70%를 저희 이제 개발사들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전개가 되고 뭐 아주 구글의 글로벌 마켓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저희가 개발사 같은 경우는 사실 개발사들이 원하는 별도의 어떤 결제 모듈을 따로 붙일 수 있습니다. 소액 결제 모듈들을 네. 따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액 예를 들어서 뭐 단할 소액 결제 이런 것들을 붙이면 단할에 이제 지불해야 되는 수수료가 또 한 5%에서 많게는 한 15% 정도가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룰은 개발사가 70%, 그다음에 마켓 운영자가 30%를 가져가는 네. 그런 구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퍼블리셔의 역할을 하시게 되면 네. 실제 개발사와 퍼블리셔는 또 구분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작은 스튜디오들에 이제 몇 군데 퍼블리싱 투자를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통상 이제 개발비 투자는 적게는 3-4천만 원부터 네. 많게는 뭐 한 1억 정도까지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투자된 금액을 미니멈 개런티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순수한 개발 보조금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수익 배분이 이제 다르게 형성이 되는데, 미니멈 개런티로 보는 경우에는 통상의 퍼블리셔는 그 서비스를 하고 나서 자기 원금을 선 회수하고, 투자한 원금을 선 회수하고 수익 배분, 보통 뭐 6-4, 5-5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순수한 개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매출이 처음 발생하자, 맞아 맞죠? 바로 수익배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예, 뭐 오늘 하여튼 예, 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평가는 저는 오늘 조금 예, 어떻게 들으셨는지 예, 예.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또 대표님을 모시고 네. 하게 돼서 네. 참 조심스러운데 네. 끝나고
따로. 이번에는. 예, 참고로 저희가 아, 예. 예, 참고로 저희가 12억을 투자했고요. 아, 예. 예,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네. 또 뭐 상당한 금액을 저희가 예. 투자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서 네. 저희한테도 예. 좀 기회를 주시고. 접근.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예, 하는 거 봐서. 아, 그럼 오늘 부르겠습니다. 아, 저는요. 아, 그, 최고의 25억을 부르겠습니다. 오, 오 최고액이네. 네, 최고. 예. 25억. 지금까지 하신 거 이제 200억 네.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쫄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